오늘은 MP 중성 비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알칼리 비누 베이스 더하기 약산성 비누 베이스는 중성 비누 베이스가 되거든요. 제가 종종 비누에 SCI를 섞어서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나온 제품이에요. 만들기 전에 비누 베이스는 굉장히 무른 상태예요. 뭉그러질 정도로 무른 상태이고 만들고 나서는 좀 단단해져요. 이 중성 베이스는 비누 성분에 SCI와 라우릴 글루코사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CP나 MP의 SCI 분말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SCI 분말을 비누에 섞어서 쓰는 이유는 알칼리성 비누가 저에게는 좀 강해요. 미산성의 SCI 분말을 섞어서 사용하면 좀더 순해지고 저랑 잘 맞는 비누가 되더라고요. 중성 비누 베이스 깍둑썰기 해주었어요. 센 불에 녹이면 탈수 있으니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녹였어요. 사용감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햄프시드 오일 준비했어요. 대마시 오일은 상처, 여드름, 노화된 피부에 좋은 오일이에요. 비타민과 미네랄, 오메가3, 오메가6 등이 풍부하고 보습력이 좋아요. 그리고 칼라민 분말도 준비했어요. 칼라민 분말은 산화아연과 산화철의 혼합물이에요. 소염, 진정 등에 좋은 성분이에요. 레몬 에센셜 오일 준비했어요. 레몬 에센셜 오일은 미백과 트러블에 좋은 에센셜 오일이에요. 에센셜 오일이나 맞지 않는 성분은 대체하여 사용하셔야 돼요. 베이스가 녹는 동안 첨가물을 미리 섞어 두었어요. 베이스가 물러서 그런지 녹을 때에도 물처럼 녹았어요. 베이스가 다 녹으면 첨가물을 넣고 잘 섞어 주었어요. MP 비누 만드는 방식과 똑같이 만들면 돼요. 사용감은 너무 좋았어요. 순한 느낌이고 피부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맨얼굴에 사용하기에는 정말 좋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시중 제품 사용할 때도 방법이나 루틴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크림 쿠션 팩트를 사용했을 때 1회 세안으로는 세정이 잘안 됐어요. 피부 타입이나 사용하신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중 세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비누가 굳으면 몰드에서 탈영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아침이나 맨얼굴, 이중 세안용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